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 서울민주총 이사장 자격으로 발언하게 된 손병수입니다. 사실은 저는 가수거든요. 그래서 오늘 노래를 하기로 했는데 노래를 하지 말래요. 어쩔 수 없죠. 뭐. 아까 만화가는 만화를 그리기로 했는데 그것도 못하고 예술가들이 모였을 때 뭔가 좀 재밌게 해야 되는데 뭘 재밌게 하게 되지 못해서 좀 죄송합니다. 좀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저는 1998년부터 일본의 우타고에라고 하는 노래운동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과 교류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순회 공연을 하기도 하고 연대 공연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참고로 우타고에는 일본의 수만 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 합창운동 단체죠. 그리고 약 14년 전부터 매년 8월 15일 바로 전 토요일에 일본 야스쿠니 신사 근처에서 밤 야스쿠니 국민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일본과 대만과 한국의 시민단체, 예술가들, 그리고 피해자들이 모여서 포럼도 하고 촛불행진도 하고 문화행사도 하는데 그것을 매년 해왔습니다. 그러나 금년은 못해요. 왜냐? 코로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14년째 되는 올해는 못하게 됐는데요. 그래도 연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8년 전부터는 조선학교를 돕기 위한 몽경연필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과 일본에서 이런저런 문화행동을 하기도 하고 모금을 하기도 하고 교류를 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 예술가로서 발언을 하자면요. 먼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얘기가 아닌 일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 20몇 년째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를 하고 있으니까 한마디 정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가장 빛났을 때, 전후에 가장 빛났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한국전쟁이 터져서 어부지리로 큰 경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있지만요. 그래도 한때 일본은 혁신을 할 줄 아는 나라였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부정을 하고 새롭게 거듭나려고 하는 그런 1950년대, 60년대 일본은 그래도 좀 활기가 넘쳤죠. 그래서 트랜지스터 같은 나중에 워크맨으로 이어지는 그런 빛나는 그런 그 제품들을 제조를 발전시켜서 한때 세계를 리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혁신의 힘이고 과거를 부정하는 데서 나오는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은 어떻습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건에서도 확인됐듯이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모습을 봤듯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관료주의에 찌들어 있죠. 그 왜 그렇겠습니까? 그건 일본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정치계, 경제계는 몇십 년 동안 혁신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변화한 적이 없죠. 자기 자신들을, 과거를, 현재를 부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과거를 직시하지 못한 그런 것에서부터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도 똑같지 않느냐 하실 수 있겠는데 그런 것 같지만 또 안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촛불을 들어서 여러 번 사회를 들었다 놨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나쁜 그 권력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도 그런 나쁜 권력 의지를 몇십 년 동안 지탱하게 만들 수 없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일본과 우리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여태까지 적어도 교류하고 있었던 일본인들은 바로 자기 자신의 그리고 자기의 과거를 부정하고 혁신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바로 한국의 빛나는 민주화의 성취를 존경을 하면서 미안해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한국에 왔을 때 여길 꼭 옵니다. 선조상 앞에 와서 참배를 하죠. 선조상이 없었을 때는 그냥 수요집회에 와서 같이 연대를 하기도 하고 노래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주 망원동에 가서 또 이렇게 참배를 하고 노래를 하죠. 저는 이런 것이 당장은 불편한다 하더라도 그 나라를 바꿔나가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살아있죠. 하지만 이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 안는 것은 특히 일본과 관계되는 것은 좀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의 정의원 사태라고 하는 그런 거의 근원의 한 가지는 바로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역사를 바로 세워달라고 하는 일본과 제대로 된 외교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해내지 못한,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시민들이 워낙 많은 것을 해야만 하는 그런 것에서 이 사태가 비롯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보여주기식이 아닌 슬로건을 위한 그런 외교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본과 대결하면서도 협상을 하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얻어내고, 그 기제는 바로 우리의 그 과거를, 할머니들의 그리고 지금 갔던 할아버지들의 그런 젊은 시절을 적어도 제대로 외교적인 언사와 조치로 사과받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립니다. 말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혁신을, 그리고 일본의 시민운동과 우리는 연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 우리 내부에서 그 하는 내부형의 얘기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일본을, 일본 시민들을, 특히 일본 시민들을 친구로 받아 안으면서 같이 연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무엇일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우리 예술가들은 예술로서 실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